이번 시간에는 조건절을 지금까지는 하나만 작성을 했는데 두 개 이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카테고리 컬럼이 애니메이션이고 ViewCNT 컬럼이 70보다 작은 데이터를 셀렉트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조회를 해보면 역시 그런 데이터들만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카테고리가 애니메이션이고 레그데이트가 2021년보다 더 전인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AND 조건으로만 작성을 했는데요. AND가 아닌 OR 조건으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애니메이션이거나 ViewCNT가 70보다 작다. 애니메이션인 데이터는 모두 출력이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ViewCNT가 70보다 작은 데이터들이 같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른 컬럼끼리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컬럼을 가지고도 조건을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가 애니메이션이거나 카테고리가 영화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이 카테고리가 애니메이션 or 카테고리가 영화인 조건은 저기 위에 있는 이 in 조건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like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 영상의 제목이 미로 시작되는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과 미스트롯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조금 응용을 해서 끝자리로 한번 조건을 줘볼까요? 마지막 글자가 in, 미스터 선샤인 같은 in으로 끝나는 비디오 네임을 가진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퍼센트가 앞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뒤에 in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미스터 선샤인과 진격의 거인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가운데 글자를 한번 가지고서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에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의가 있죠. 뭐뭐에 뭐 이렇게 할 때. 의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의라는 글자가 앞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돼요. 사실 의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조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의가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했던 범위 조건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아까는 뷰 CNT가 70보다 뭐 작거나 같은 데이터 이렇게만 했는데 이걸 조금 응용을 해서 뷰 CNT가 6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데이터를 조회하게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60과 70 사이인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쿼리와 같은 의미를 가진 쿼리를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 수거를 배우면서 많이 외웠던 between A and B를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tween 60 and 70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위에 작성한 쿼리와 같은 의미가 돼요. 6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를 조회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where 조건절의 기본이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죠. 하지만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구문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